네, 오늘은 여러분들 중에서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셨지만 아직도 집에 핀번호가 도착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죠? 네, 핀번호가 왜 도착하지 않는지를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자신의 수익이 10달러가 돼야겠죠? 네, 첫 번째 이유는 10달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달러가 됐는데도 발송이 안될 때는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즉, 구글 애드센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셨을 때 분명히 개인 확인, 즉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럴 때 발송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개인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본인 명의의 핸드폰,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 명의의 핸드폰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법적 이름,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누르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핸드폰으로 인증 코드가 옵니다. 그 인증 코드를 적으셔야만 한마디로 개인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개인 확인을 하셔야지만 핀번호가 발송돼요. 이 절차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으로 핀번호가 발송이 되고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핀번호는 기다려도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초간단하게 핀번호가 발생을 하지 않는 원인과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핀번호 안 와서 걱정이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글 검색창에다가 구글 애드센스라고 검색하시고 구글 애드센스에 로그인 하시고 구글 애드센스에 로그인 하실 때는 유튜브하고 어차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동일합니다. 아이디 쓰는 칸에다가는 우리 유튜브 즉 지메일 주소를 쓰시고 밑에 비밀번호는 유튜브 이메일을 쓰시면 동일하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확인이라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인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틀리면은 이게 하루에 시도할 수 있는 횟수가 3회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정보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정확하게 3번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틀리셔가지고 2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개인 확인, 즉 스마트폰 확인 주의해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